저 사람이 신임 국가안보실장이에요? 정부에 의하면 돈에 취약한 사람이래. 조만간 차세대 전투기 도입권 때문에 표적이 되겠어. 그쪽에선 일부러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혔을 가능성도 있어. 이미 매수가 됐다는 얘기야? 모르지.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잖아. 오늘 동선이 이상하단 첩보가 있었으니 더 열심히 봐야지. 왜 저 사람이? 아는 사람이야? 문성수 실장 가방 하나가 없어졌어. 그게 엄청 중요한 가방 같았어요. 제이인터내셔널은 방산노비를 대행하는 위장회사야. 방금 차에서 내린 사람이 제이인터내셔널 진용태야. 어? 저 안에 정인택이랑 같이 있어.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꼭 해야겠어요. 진 대표 지금 이태리에 갔어요. 절호의 찬스죠. 난 급하게 가볼 데가 있으니까 그 회사랑 저 사람 다시 조사해. 어디 갔는데? 어? 관련 없는 파일을 시스템 폴더 밑에 뒀지? 네, 여보세요? 에린 씨,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나와요. 왜 그러세요? 스타타우로 가죠. 예. 내가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로비에서 봐요. 아, 지금 저 좀 바쁜데. 무슨 일 있어요? 왜 갑자기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? 그게... 보고 싶어서 그래요.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바로 로비로 내려와요. 알았죠? 뭘 잘못 먹었나? 앞뒤 다 잘라먹고 왜 뜬금없는 거 왜? 근데 회사 앞까지 무슨 일이지? 아, 파일. 마지막 숫자들은 또 뭐야?